자, 중국은 1차 인민폐부터 지금 사용하는 6차 인민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차 인민폐가 상당히 비쌉니다. 1차 인민폐를 클릭을 하시면 요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보시면 5만 달러, 2만 달러, 10만 달러, 25만 달러, 뭐 여긴 12만 달러짜리도 있고. 볼까요? 그 1차 인민폐 중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인민폐 만 원짜리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1만엔 말들을 모는 어떤 목동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은 1951년 만위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 한 장이 25만 달러, 한 3억 정도 되는 아이네요. 자, 1차 인민폐 만 원짜리의 모습이었고요. 그럼 2차 인민폐를 한번 또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분권이 있는데 보통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무번호라 그러고 이렇게 2차 인민폐는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유번호라 그러는데요. 53년도부터 시작된 요 분권들 중에 유번호 5분권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 장당 300달러, 한 장당 30만원 정도 하니까요.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된다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4만 달러 정도 하는 12원짜리가 있네요.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고요. 모습을 보시면 약간 회색의 모습으로 농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 부분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 뒷모습을 봐도 뭔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없는 듯한,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 요 꽃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쁜 색감이네요. 그죠? 약간 파스텔 톤. 이 사이트에서 파는 그런 아이인 것 같은데 보관 상태도 좋고 4만 달러 정도로 이 사람들은 파는데, 이 수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지폐 한 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상당히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아이네요. 3차 인민폐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인민폐고요. 요 아이들의 모습.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권이 이렇게 로마자로 되어 있고요. 2원짜리 오성수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햇빛에 지폐를 비춰봤을 때 여기 별이 다섯 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오성수인이라 그래요. 이 아이도 오성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큰 별 있고 작은 별 이렇게 있는 게 오성수인이고, 자 고패수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옛날 돈 고전 화폐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요거를 고패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성수인 같은 경우는 300달러, 고패수인 같은 경우에는 550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조금 비싼 게 일각 중에 배녹이 있어요. 배녹에도 수인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요게 6,500달러 정도 하는데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고요. 자, 여기서 수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근데 수인이 어떤 수인이 찍혀 있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일각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각 이렇게 돼 있고, 배녹이라는 거는 이 배면 뒷면이 여기에 녹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찍힌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다 이렇게 붉은색 기운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여기 부분, 요 부분이 에러로 찍힌 거예요. 에러로 녹색으로. 그래서 요게 발행이 됐었고 작게 발행이 됐겠죠. 그래서 요 아이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수인이 찍힌 게 있는데 고수인이 찍힌 거는 지금 6,500달러 정도 한다 있고요. 요거 하나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요 부분. 그러면 요 번호 쪽에는 배녹이 있을 수 있다. 예, 잘 찾아보시면 이 번호에서 배녹이 나타나고 있고요. 4차 인민폐로 한번 가볼까요? 4차 인민폐고요. 4차 인민폐는 1980년부터 1990년도까지 쓴 기념폐. 그러니까 1999년 모택
운동 1원부터는 5차 인민폐라고 하고요. 요때까지가 4차 인민폐입니다. 4차 인민폐 특징은 이렇게 소수민족의 얼굴 도안을 나타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만 요 백위 안에 새겨 넣었다는 게 특성이지만 5차 인민폐부터는 모두 이 모택동의 얼굴로 다 대처가 돼서 지금까지도 예, 모택동 얼굴로 나와 있습니다. 4차 인민폐에서 뭐 볼만한 것들은 1980년 2위안이 한 8달러 정도 하고 1990년 2위안이 6달러 정도 한다. 1980년 50위안이 한 650달러, 1990년 50위안이 35달러. 그러니까 80년 50위안은 상당히 고가의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100위안도 한 250달러 정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50위안 한번 볼게요. 요아이죠. 요아이 클릭을 해보면 노동자와 농민과 지식인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요. 1980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980이라고 찍혀 있는 게 비싼 거고 이렇게 90이라고 찍혀 있는 건 뭐 그닥 많이 비싸진 않지만 그죠? 자, 4, 5차 인민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 요즘 많이 갖고 계시는 1각, 2각, 2각도 조금 1달러 정도 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죠. 한 장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요 100장 단위가 한 11만원에서 12만원, 13만원 뭐 요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 같고 1각도 요즘 8, 9만원 정도의 예,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5각이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낮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념주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주화를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뜨고요. 2020년에 나온 요 아이의 모습도 보이고 인민폐 발행 70주년 기념 50위안 요것도 조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기념주화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를 이렇게 또 감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 12지신 띠주화 중에 그래도 가치가 많이 상승된 게 2003년도 양해해 판이 초판이고 여기 48달러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90년대 기념패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93년도에 발행된 팬더 야생동물 시리즈 한 20달러 정도 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요 닝샤 기념주화가 한 158달러 그리고 조금 비싼 게 요 인민은행 성립 40주년 기념주화가 민트 중에서는 제일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60달러 정도 되고요. 건국 35주년 요 연설 장면 요것도 60달러 정도로 돼 있는데 요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화 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화 은화를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뜨고요. 올해 쥐의 해라고 나와 있는 10만 위안, 2만 위안, 만 위안, 금화죠. 멋진데요. 야, 2020년 쥐의 해, 예, 금화, 은화들의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팬더의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나와 있지 않고요. 요런 아이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고, 7페이지까지 703개 정도 있으니까, 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7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도 그리고 여긴 가격이 또 나와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18,180달러 그러니까 인터넷 상점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개인대 개인의 거래는 요보다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천천히 구경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한국 지폐도 있습니다. 한국 예.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폐 가격들도 나와 있어요. 뭐 2007년도 만 원이 21달러나 되네요. 75년 75년도면 1차 1,000원이죠. 그게 한 13달러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쭉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또 북한도 있어요. 북한의 예, 현행 유통 지폐들의 모습과 가격들도 보이고 옛날 지폐들의 가격들도 보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40달러 4만원 정도 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가품 주화들을 보여드리면서 진품 주화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가품의 주화들을 걸러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메달이든 주화든 그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굉장한 두근거림, 예,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무작정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